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풍백미디어에서 2020년 10월에 발간한 힐링이 필요할 때 수필 한 편이라는 수필집입니다. 이 수필집은 일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 수필집 중에서 눈 오시는 밤이면 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모자도와 보리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오동열 작가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은 교육자이자 수필가로서 1983년 방송문학상 당선과 1990년 한국수필 완료 추천으로 등단했으며 광주문학상과 박용철 문학상, 늘봄 전영택 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수필집, 복만동 이야기, 고향의 5월, 귀향, 한꾼의 갑시다, 수필 선집으로는 무등산 복수초, 간고등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작품 모자도는 오덕열 작가의 대표작으로서 어머니와의 잊을 수 없는 한때의 일화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 읽고 나면 마음에 그리움이 가득 차 오르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오덕열 작가의 모자도와 보리밥을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힐링이 필요할 때 수필 한 편. 오덕열. 모자도. 노송 한 그루가 시원히 그늘을 치며 반기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면 마음은 벌써 고향집에 가 있고 어머니와의 대화는 시작된다. 찻길에서 시골길로 접어들어 싸목싸목 10여 분쯤 걸었다. 노송의 그늘 아래에는 침묵의 너럭바위가 있어 천년 세월을 함께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노송과 너럭바위가 해로하는 부부같이 다정한 이곳을 우리는 독백이라 부르고 있다. 산기슭의 모롱이인 독백이는 고향 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다. 여기선 갈 길 먼 길손도 쉬어가고 바쁜 농군도 긴 여름날 한나절 고된 일손을 놓은 채 신선이 된다. 고향 찾는 길, 독백이에 이르면 이삭처럼 흘려있는 고향의 정담을 줍기에 바쁘다. 어린애처럼 희망에 부풀어 꿈길에도 오가던 고향길은 지심 만리. 저 밑에서 토해내는 열기로 확확거렸다. 보리밭 사이길로 접어들자 어머니의 채취 같은 잘 익은 보리내음이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둘러싼 세상살이의 어려움은 아침 햇살에 쫓기는 어둠같이 사라져갔다. 마음은 텅 빈 무념의 상태라고나 할까? 모천을 찾아 파도를 비상하는 회귀어가 되어 고향 찾는 길에 독백이에 머물러 쉬고 있다. 너럭바위에 지난 일이 그립게 떠오르고 여기가 보통이 아닌 곳만 같아진다. 무릉도원이 따로 있지 않을 것도 같다. 노송은 너럭바위로 하여 한층 더 높은 격을 얻었다. 너럭바위 또한 노송으로 하여 다사로운 혈맥이 돌아 부처님 같은 인자한 가슴을 열게 되었다. 노송과 너럭바위, 이 오솔길에까지 풍류를 잃지 않은 자연의 조화가 놀랍기만 하다. 노송은 달밤이면 하늘에서 솔솔 내리는 설화의 명주실 타래를 사려 왔는가 보다. 줄기의 가슴팍 한복판에는 구멍이 헝 뚫렸으니 말이다. 아니, 계집 죽고 자식 죽은 산비둘기의 애달픈 사연과 함께 너럭바위에 앉은 모든 속세의 얘기는 소나무의 가슴팍을 타고 승천하여 별나라 선녀들의 정화가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만고 풍상을 전신에 받으면서도 푸르름을 머리에 인 고목이 된 소나무다.
그러나 천수를 다하는 날까지 영성 성교지는 청솔까지 뻗어 그늘을 드리울 것이다. 세월 따라 몸통은 삭혀 푸르름으로 승화시킨 소나무다. 어떤 풍우에도 청아한 목소리로 솔바람을 보내고는 이렇다 할 말이 없다. 바람 그치면 묵묵히 하늘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다. 젊은 날에는 우를 창창 푸르다 못해 검푸른 솔잎으로 그늘을 드리웠으리라. 이제 성긴 솔잎 새로 반짝 햇살이 웃고 있다. 조용히 미소로써 보이는 여유요 달관인 것이다. 어찌 보면 어머니의 모습 같기도 한 노송. 그 품에 안기니 지난날은 여과되어 청수처럼 맑아온다. 이러한 독백이는 나에게는 모정을 뜨겁게 느꼈던 곳이요. 저 너머 멀리의 푸른 꿈을 꾸어보던 곳이다. 늘 타관으로만 떠돌아온 나는 이곳의 미운정 고운정이 남다르다. 나에게 독백이는 자연 공간의 한 지점이 아니고 앞을 조감해보는 내 인생의 길목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독백이에 유별난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벌써 오래전 자취하던 학창 시절의 일이다. 지열은 익어서 소나기를 장만하고 있던 여름날의 오후였다. 호박잎도 숨을 죽인 울타리 밑에서 닭들도 모가지를 내리고 날개를 벌린 채 헐떡이고 있었다. 타는 듯한 더위 속에 고향집 마당에서는 보리타작이 한창으로 보릿누리가 헐러져 홀태 밑에 보리알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유일한 생명선이었던 보리알. 그 곱살미에도 희망이 함박꽃처럼 피어났고 바윗돌 틈새를 흐르는 샘물처럼 맑게 천품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비바람에도 독백이의 노송처럼 푸르름을 간직할 뿐 별 말씀이 없으신 어머니의 감화력 때문이었다.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도 해는 칠봉산에서 저녁노를 우리며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남새밭 상추에 식은 밥 한 덩이를 받쳐주셨다. 그 까만 꽁보리밥의 맛은 잊혀지지 않는다. 봐봐, 너 본 지 오래로구나. 한입 쓸어넣던 이도령이 먹던 밥은 넉살이었지만 내가 먹은 밥은 꿀맛이었다. 우리네 생활은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며 둘려서 사는 것이지만 그 여름의 현실은 너무 아팠다. 보릿고개를 막 넘긴 뒤라서 보리로 돈을 살 겨를도 없었다. 그때 사정은 자세히 생각나지 않으나 어찌된 일인지 자취짐도 챙기지 않고 빈몸으로 집을 나서고 말았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성급한 결단이 섰었던지 독백이의 노송 밑에 머물러 앉아 배움과 인생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했던 것 같다. 고개를 떨구고 두 눈에서 고뇌의 찌꺼기가 밤물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을 때였다. 주위는 점점 어두워오는데 심골을 파고드는 인기척을 느꼈다. 아가, 서나 서나 맘 먹어라. 꿈속에서 아련히 들려온 달인의 말씀처럼 온몸에 퍼져 절절하게 파고들었다. 어머니가 옆에 와 계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요지부동 말이 없었다. 아나, 요거 가지고 가거라. 꼬았다. 어머니의 음성은 속으로 스며들어 한이 되는 듯했다. 떨리는 음성과 함께 호미자루에 달아 지문도 찾을 길 없는 어머니의 손엔 똘똘 말린 몇 푼의 돈이 부르르 떨고 있었다. 순간 벌떡 일어나 걸음을 재촉하고 말았다. 그냥 그대로 어머니의 모습을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멀어져가는 나를 향해 어머니는 안절부절하며 내 이름만 분간하기 어려운 목소리로 부르다가 노송 밑에 그대로 서시는 것이었다. 벌써 산비탈 밭엔 푸른빛이 깃을 접고 저녁노을은 어머니의 후광처럼 선녘 하늘에 물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인고의 세월자락 누빈 치마폭에 얼굴을 묶고 계셨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한참 뒤 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들어 저녁놀이 고운 제 너머의 하늘을 우러르고 계셨다. 어머니의 모습은 간절한 소망을 간구하는 장하고 거룩한 보살이었다. 어머니는 정화수 상 앞에서 머리 곱게 빗고 두 손 모아 천지신명께 빌던 그런 바람으로 서 계셨다. 몸통은 파이고 가지는 휘어도 노상 푸른 솔잎을 받쳐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한 그루 노송을 배경으로 한 어머니. 그때의 당신 모습은 영원한 모성의 화신이었다. 독배기를 지날 때면 모정이 웅숭 깊은 한 폭의 모자도를 머릿속에 떠올리곤 한다. 고독한 내 영혼을 어루만져줄 영원한 모자도를. 보리밥. 자취하던 시절 밥 짓는 일은 여간 힘드는 게 아니었다. 여름에는 보리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보릿고개가 굽이굽이 높기만 하던 때 작년에 농사지은 쌀은 이미 동이 났다. 이때 쑥국새의 울음소리는 고갯마루에 쌓여 근심처럼 마을로 흘렀다. 1월 즈음이면 고향에선 하루가 다르게 사냐의 녹음이 짙어갔다. 녹음에 물든 보리는 좀처럼 익지를 않았다. 보리가 누릿누릿 어서 여물기를 바라다가 아직은 덜 여문 풋보리 두어 단을 밭귀에서 베어 풋바심을 하였다. 이때부터 고리 까만 보리쌀로 자취밥을 지어야 했다. 쌀로 밥을 지을 때보다 신경을 더 써야 했다. 보리쌀을 미리 물에 불려 밥물을 알맞게 잡아 앉히지만 그렇다고 그냥 밥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불이 시원찮으면 물만 쫄아들고 불이 너무 싸면 부르르 끓어 물만 넘쳐버렸다. 그럴 때면 다시 물을 두르고 밥을 짓지만 퍼슬퍼슬하기 일쑤였다. 이런 밥에 어쩌다 물이라도 많은 날엔 보리쌀은 나달갱이로 흩어져 뒹굴고 말았다. 그러나 어쩌랴, 물과 함께 마시다시피 보리밥을 먹고는 등교를 서둘렀다. 무등산 아래 배고픈 다리 부근에 방을 얻어 자취할 때니 학교에 가려면 작은 고개를 넘어야 했다. 비탈밭에선 보리들이 익어가는 고개였다. 어머니의 까칠한 손등 같은 이 고개를 넘을 때는 어머니가 지으신 잘 화진 꽁보리밥 생각이 간절했다. 보리쌀만으로 차진 꽁보리밥을 지으시는 데에는 당신만이 어떤 비법이 있었다. 초벌 삶은 보리쌀을 우묵한 솥에 앉혀 푸나무로 불을 지폈다. 얼마나 뗐을까? 솥뚜껑에 물기가 가시고 김이 올랐다. 밥이 끓으면 잠깐 물렸다가 자치곤 했다. 푸푸 쏟아내는 김으로 솥뚜껑은 들썩거리고 밥물이 뚝뚝 젖다. 여기서 불떼기를 그만두고 한참 있다가 아궁이의 재를 해작여 여열로 뜸을 들였다. 밥상을 차리는 동안에 솥에서 강냉이도 꺼내어 주시며 뜸 들이는 충분한 여유를 가졌다. 언제나 어머니는 차진 보리밥을 식구들이 먹을 수 있게 지으셨다. 아궁이의 온도가 어떻고 물의 양을 따지는 일도 없었다. 그저 손에 익는 대로 밥 짓기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다. 한 솥밥이 밑은 놀장한 누룽지가 되고 나머지는 잘 화진 꽁보리밥이 되었다. 더하고 못한 데가 없이 위아래가 서로 뗄 수 없는 난장난작한 한 솥 보리밥이었다. 이런 꽁보리밥은 입안에 척척 당기며 여름 불볕더위를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한 더위를 피하여 들리를 나갈 적에 식은 밥 한 술에 샘물을 부어 고추 곁들이면 논매기도 거뜬했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자취밥은 입안에서 뱅뱅 돌며 입안이 뻑뻑했다. 다 지은 밥에 물기가 남아있거나 덜 퍼진 보리쌀이 꼬들꼬들하여 알갱이가 제멋대로 굴렀다. 여러 해 자취를 하였지만
끝내 뜸들이는 비방은 익히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하는 일이 어설프고 매조지가 서툴다. 수필의 초고가 오래 잠을 자고 있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새로운 국면에 부딪히면 얼른 적응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기 일쑤다. 마지막 뜸을 들이지 못하고 선밥을 짓고 만다고나 할까? 알맞게 고슬고슬한 밥을 짓는 데에는 밥솥이 문제요. 뗄감 또한 중요하다. 곱삶이에는 가마솥과 장작이 제일이다. 가마솥은 열의 전도가 진득하고 장작은 여열이 오래 남아 뜸들이기에 안성맞춤이다. 아궁이의 숯불에 또독또독 물기는 받고 노릇노릇 누룽지가 익는다. 밥을 담아내고 물을 부으면 보리밥 숭늉이 아니던가. 그 구수한 숭늉의 맛은 우리의 입안을 풍성하게 채운다. 한솥밥을 잘 짓는 데에도 어느 것 하나 남거나 모자라도 아니 되고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거나 소홀해도 못 쓴다. 어떤 공식으로만 되는 일도 아닌성 싶다. 그저 꾸밈없이 진솔하게 차근차근 밥짓기의 과정을 밟아가는 그 자체가 최선의 방법이 아닐는지. 자취하던 시절 밥짓기 추억에서 가끔 헝클어진 생활을 풀어가는 슬기를 얻기도 한다. 같은 보리쌀로 먹을만한 밥을 짓기도 하고 고두밥이나 언덕밥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밥 짓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다. 삶의 묘미는 뜸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재밌게 들으셨나요? 모자도를 가만히 읽고 있으니 독배기의 노송 밑에서 저녁놀이 곱게 피어나는 제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며 서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것 같아서 저의 마음이 감사와 숙연함으로 차오릅니다. 그리고 보리밥은 작가가 자취하던 시절 보리밥을 지어 먹던 추억과 함께 밥을 지으며 깨달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한 감화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상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오동열 작가의 힐링이 필요할 때 수필 한 편 중에서 모자도와 보리밥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